얘기를 할게요. 좀 전에 그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40, 60 또 똑같이 그냥 그 숫자를 곱해서 나오면 나와요. 나오는데 저거 나중에 제가 문제집 때도 40, 60을 가는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겠습니다. 이론을 가면은 일단 기본서로 한번 가보세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269페이지로 가시면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269.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자, 포트폴리오는 자, 이건 부동산에서 발생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따왔죠.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5억이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4억이 있으면은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A, B, C, D. 분산 투자해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효율적 전선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이고 평균이고요. 자,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그럼 수익은 낮아야 돼요? 수익은 높아야 돼요? 위험은요? 낮아야 되죠.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 20, 30, 40, 10, 20, 30, 40으로 온다면, 자, 요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게 이제 효율적 전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E, F, G, H, I, J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건 수익률이 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하죠. 얘가 그냥입니까? 얘를 지배합니까? 얘가 얘를 지배하죠. 얘가 얘를 지배해요. 그럼 얘는 그냥이요. 위험이 같아요. 그럼 수익이 더 높은 걸 선택하죠.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가 그냥이요. 점이에요. 점. 그 점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자, 이거를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AB가 낫나요? ABCD가 낫나요? 그러니까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해요. 자, 그래서 이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 뒤에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없죠? 그럼 위험을 더 감수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딴 거를 얘가 잃어서 커버할 수가 있고 얘가 딴 거를 잃어서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럼 크게 하려면 구성 항목 수가 작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다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는 거죠. 모든 자산에 와서 코로나가 터졌다. IMF가 터졌다. 그냥 주가가 다 떨어져. 피할 수가 없죠. 자, 비체계적으로 배우셨어요? 체계적으로 배우셨어요? 체계적이죠.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있죠. 개별 자산에 오는 건 피할 수 있죠. 개별 자산에 피할 수 있다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하림은 자 어떻겠습니까? 요것만 떨어지지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 데는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총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체계적은 있고 비체계적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니까 피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가세요. 자, 체계적은 그냥이요.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되게 물고기라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니까? 체계적이니까. 비체계적은 등선등선 돼 있죠.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한 거는 어떤 걸 제거할 수 있나요? 비체계적. 그래서 체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야?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절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그럼 그냥 이제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 제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럼 체계 제거다? 비계 제거다? 비계 제거. 그러니까 총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자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자, 그럼 부채하고 선풍기는 성격이 같죠? 근데 부채하고 우산은 성격이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러면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같은 거는 플러스고 반대인 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좋죠?
그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은 절대 제거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가 되죠. 플러스 1이 아니면 플러스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0.9면은.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특히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하죠. 그럼 이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는 이 위험은 그냥 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이죠.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되려면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과 그냥에 대해 접해야 돼요. 교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효적이라고 해주세요. 무효적.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그냥입니까? 접해야 됩니까? 교차하면 안 되죠. 교차하면 두 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접점이다. 이렇게 해서 갈게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가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문제로 가죠. 자 문제로 가게 되면 아까 앞쪽에 안 푼 게 있어요. 앞쪽에 가시면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4번 문제에 기억하고 니은까지만 가셨죠. 디귿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그럼 아까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됩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런가요? 맞는 질문인가요? 그렇죠? 자 리을 갑니다. 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위험이라고 되죠? 비체계적 위험.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죠? 됐고요. 넘겨보세요. 다 지금 체계적 비체계적이에요. 나오면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147페이지로 가시면 147페이지에 틀린 거 11번에 2번 있나요?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해서 포트폴리오 피할 수 있다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51페이지로 갑니다. 15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7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 하나 설명 등 틀린 거 4번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해서 비체계적뿐만 아니라 체계적도 상생한 건 아니죠. 비체계적만 상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괜찮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자 18번은 이제 옳은 거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18번에 가시면 따라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거 체계적이에요. 그러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그냥이요. 플러스 1일 때예요. 플러스 1일 때지 1보다 작을 때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1보다 작을 경우에요? 1일 경우에요. 1, 플러스 1일 경우죠. 대답 좀 해봐요. 틀렸죠? 그 다음에 두 개에 대한 수익률이 봐봐. 양, 플러스 양이라고 돼 있지. 그럼 플러스 양은 그냥이야. 이건 같은 방향이야. 그럼 다른 방향이라 유사한 방향으로 고치셔야죠. 그런가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사한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 위험분산 효과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5번에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총 위험이 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19번 가신 포트폴리오에 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분산 투자 효과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종목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킵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는 그 정도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5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55페이지 가시면은 하필 시황가치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을 이제 맞히시는 요령을 가져가셔야 돼요. 찾았죠? 그죠? 맞히시는 요령을 가져가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57페이지 가시면은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개수.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는데요. 개수가 곱해주는 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단위 계산이에요. 복리예요. 1 플러스 r n수니까 다 복리입니다. 카페시안 가치 나오면 무조건 다 복리예요. 이자 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합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여기다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내가계수예요. 내가계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다. 그럼 요거를 1.1로 곱하면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1.1로 곱한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었죠? 1 플러스 R의 N승이죠. 현가계수 역수죠. 그죠? 역수라는 거는 110만 원에 대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럼 현재 가치를 11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1.1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미래에 대한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그냥이에요. 재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일시불의 그냥이다. 현가계수다. 현가계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요. 자,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와 감채임 계수가 역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감채임 계수. 자, 그럼 갑돌이가 지금 그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 보통 공무원들은 그냥요, 연금을 받아요. 그럼 매년 천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에 받고 싶대요. 그냥입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요. 그죠? 스케줄은 이제 다 보는데. 그럼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년, 2년, 3년이면, 자, 들어갑니다. 자, 1년에 천만 원 받겠대요. 3년 후에 받겠대요. 자, 따라서 3년 후에 뭉쳐라. 뭉친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 뭉친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그런가요? 근데 감채임 계수는 그냥입니까? 이 뭉친 금액을 쪼갭니까? 쪼개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채임 계수는, 자, 요거는 연금의 내과 계수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감채임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감채임 계수는 그냥입니까? 저 가져온 거를 쪼갭니까? 쪼개서 쪼갠 금액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 쪼갠 금액이니까 반대죠. 그렇죠. 그럼 쪼갠 금액을 구하니까 얘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예요. 저건 뭉쳤고 뭉친 걸 쪼갠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이요. 뭉쳐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적립하죠.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모아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는 그냥이에요. 이건 감채임 계수예요. 감채임 계수입니다. 뭉친 금액이 아니에요. 역수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적금액에다가 곱하기 감채임 계수 쓰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쪼갠 금액이 궁금합니까? 쪼갠 금액. 그럼 매기간, 자, 1억에서 매기간 연금 불입액을 구하는 거죠. 연금 불입액. 자, 갈게요. 자, 요거는 그냥이에요. 뭉칠 때 사용해요. 뭉친 연금의 미래가치 사용하고, 이건 뭉쳤어요. 망치로 쪼갰어요. 쪼개서 쪼갠 적립금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는데?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관계라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이것도 뭉치고 쪼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자, 연금에다가 곱하기 그냥이요 현가계수를 곱해요.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아까 갑돌이는 그냥이요 3년 후에 받았어요. 근데 얘는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이야 땡겨서 받아. 그럼 땡겨갖고 요렇게 요렇게 땡겼죠. 이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뭉친 금액. 이 뭉친 금액이 연금의 현재 가치죠. 그렇죠. 근데 저당상수는 그냥이야 뭉친 걸 가져와서 쪼개. 왜 쪼개?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원리금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 찍으셔야 돼요? 부당수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1억이라는 융자액에다가 그냥이야 저당상수로 곱해. 곱해서 쪼갠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얘기해봐. 이건 그냥이야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야.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억을 차입해서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있어. 이거 뭉쳤어. 쪼갰지.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럼 봐볼게요. 자, 감칭계수는 무슨 가치계수죠? 모으니까. 맞아요? 저당상수는 무슨 가치계수죠? 현재가치. 지금은 잘 되는데 지금은 헷갈리죠? 그죠? 자,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요. 따로 감채기금 미음. 그 무슨 가치예요? 미래가치. 저당상수는 이응 들어갔죠? 대부분 저당상수 이응. 그럼 이건 현재 가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역수관계. 역수관계. 봐봐. 일시불끼리 역수죠. 그죠? 자, 그래서 미래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자, 그럼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게 나오잖아요. 미래 가치 계수. 그러면 얘와 역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런가요? 일시불 현재 가치.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뇌가라고 해요. 무슨 가라고 한다? 이거 무슨 가예요? 현가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례라고 할게요. 일례. 그럼 일시불의 뇌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연은 뭘까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일시불끼리 역수야. 다른 게 들러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역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 자, 그러면 연내는 뭐냐면 연금의 내과계수 줄인 말이야. 뭐라고? 연금의 내과계수. 감기는 감채기금계수 줄인 말이야. 그죠? 그럼 연내와 누가 역수야? 감채기금계수 역수예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1년 내내 감기 잘 걸려요. 그럼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감기가 나와야 돼.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역수관계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연은 뭐에 줄인 말이야? 연금의 현가계수를 줄인 거고, 저상이라는 것은 저당상수를 줄인 말이죠. 그런가요? 그럼 연연 나오면 누가 역수죠? 저상상수가 역수예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례 나오면 누가 역수? 일현. 연내 나오면 감기.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얘기 좀 해봐. 맨날 이 두 당창 나와 이거. 연내 나오면 감기 안 하면 돼. 연내 나오면 아주 대답은 잘해. 연내 나오면 연연 연연 그럼 큰일 나. 그죠? 이거 다른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이거 무조건 일로 들어가야 돼요. 감칭계수는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얘는 미래 가치야 현재 가치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얘네들은요 그냥이요 이걸 쪼개요. 정말이에요? 얘는 왜 쪼갰어요? 오케이, 제가 쪼갤게요. 얘는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맞나요? 만들기 위해서 분립했다 그러면 감칭계수예요. 근데 얘 쪼개, 왜 쪼갰죠? 얘는 자, 차입금은 어떻게 돼서 갚아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원리금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예요. 원리금 나오면 뭐다? 저당상수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일시불 나오면 1원이라는 게 나와요. 얼마 나온다? 1원, 1원. 그럼 1원은 그냥이야 일시불이야. 만약에 매년 1원씩 하면, 매년 1원씩 하면 연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과계수는 N년 후가 나와요. 몇 년 후가 나온다? N년 후. 일시불은 1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한원이 나옵니까? 환원이 나오거나 할인이라는 날이 나오겠죠. 현재 가치라든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따 풀어드리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여섯 가지 계수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100%에서 상환 비율이 60%인데 잔금 비율이 40이에요. 합치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갈게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문제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1번 갑니다. 1번 가시면은 화폐의 시장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긴 지문보다 좀 짧은 지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짧은 지문에 답이 되면 그게 정답이에요. 맨 밑에 5번 있어요. 자, 따보세요. 연내. 누구랑 역수관계입니까? 감치임 교수죠.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갑시다. 그런가요? 그 다음 2번 틀린 거. 3번을 보시면은 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분립했지. 그치? 그럼 얘기해 볼게. 봐봐. 날 봐봐. 이건 뭉친 거야? 3억을 쪼갠 거야? 쪼갰죠? 잘 좀 생각해 봐라. 쪼갰잖아, 3억을. 그래서 분립에 구한 거다, 조그만 거. 쪼갠 거지? 그렇지? 그럼 쪼갠 거니까 감침 기수 아니면 저당상수지. 근데 얘는 왜 쪼갰어?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그러면 감침 기수가 되겠죠. 그럼 3억에다가 감침 기수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에다가 펼쳐 보세요. 아, 3번이 유력합니다. 넘겨보세요. 3번 있나? 3번 들어갈게요. 자, 정확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자, 3번에 1번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40%와 60% 합치면 100이죠. 1이죠. 그럼 0이에요? 1이에요. 1이죠. 대답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연 나오면 저상 나와야 되죠. 감침 교수 나왔잖아요. 아까 열심히 하더니 그냥 미치겠어. 환정 왔네. 연연은 저상이랑 역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감침 교수는 연금의 미래 가치와 역수죠. 오케이. 3번은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저당 상수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수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자, 단리였어요? 다 복리였어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붙는 게 복리죠. 그런가요? 그럼 5번을 제가 체크드려 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은 현재 5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을 적고요.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지금 5%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다 보면 5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5년 후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가 계수예요? 미래 가치 계수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뭐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사용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작년 문제예요. 갑니다. 화폐 시장 가치가 하나 오는 거. 자, 기업번 갑니다. 여러분들,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서 매월 상환하는 건 쪼겠죠? 근데 뭐예요? 저당상수죠. 감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연연 나오면 누구랑 역수예요? 저당상수랑 역수죠.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아까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뭉친 금액을 구했죠? 연금의 미래 가치는 매기간 일정 금액을 분립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구한 거죠. 다음에 뭉쳐라. 뭉친 연금의 미래 가치가 총액이죠. 그 연금의 미래 가치가 맞겠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봐봐.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자, 따보세요. 깡. 깡 알아요? 네. 별걸 다 알고 나니까. 깡을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엄깡 많이 하면. 할인이 깡률이거든요. 그럼 깡률을 많이 하면 그냥이야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은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개수도 떨어지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아따, 못 알아듣나 봐. 할인율이 깡률이잖아. 깡률을 많이 해. 가치가. 그럼 현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거기 곱해주는 개수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작아진다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이거를 5, 6, 7번을 제가 다 풀어드리면은 시간이 다른데 못 가요. 그래서 제가 5, 6번은 야매가 있는데 야매도 스텝 1, 2, 3가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요약집 때 해드릴 할게요. 이건 지금 왜냐면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계산문제 특강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7번을 야매를 해줄게. 계산기 갖고 왔어? 그럼 계산기 나 펴봐. 근데 계산기도 뭐 카시오 그런 거 갖고 오면 알고 일반 계산기 갖고 있어야 돼. 카시오 같은 거 잘 안 나와. 자, 계산기가 있지? 갖고 왔어요? 핸드폰 안 나와. 계산기 갖고 다녀. 진짜. 이게
골 때렸던 게, 자, 따보세요. 5승. 5년이에요, 5년. 5년이면은 5년을 곱해야 돼요. 그럼 다섯 번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기는 다섯 번 안 곱해도 계산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1억이 현재 가치죠. 그럼 1억이 현재 가치라는 건 아까 1억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눕니다. 자, 오늘 요것만 할게요. 자, 5, 6번 야매 기대되시죠? 다음에 와.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힘들어. 계속 9시까지 가야 돼. 알겠죠, 그죠? 계산 특강 아니야. 그러니까 6번만 해줄게, 내가. 뭐, 조금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죠? 너무 많이. 40대, 60도 그것도 나중에 해줄게. 자, 이거 있어요? 찾았습니까? 왜냐면, 초짜 때는 다 해줬어요. 다 해주면 하루 종일 10시까지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5번, 6번은 이 레벨이 있거든요. 야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또 제가 빨리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해줄 테니까 오늘 7번만 열심히 하세요. 몇 년 후에 현재 가치? 이걸 나눠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을 5승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빨리 계산 푸는 방법이죠. 7%입니다. 할인율이요. 얼마라고요? 7%. 찾았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소지점. 0.0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1.07을 다섯 번 곱하라는 거예요. 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섯 번이 번거롭죠. 그래서 계산기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계산기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갑니다. 갑니다. 두드겨 이제. 준비됐어? 갑니다. 그 다음에 꼭 그 F에다 놓으세요. F. 그죠? F라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F. 그죠? 다른 데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또 카시오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카시오, 공업 계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카시오 사지 마시고 그냥 일반 계산기 사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요거 2승까지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두드려보세요. 1.07을 1.07 곱하기 1.07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449가 나오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여기서 세 번을 또 1.07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은 있죠. 은 있어요? 은을 세 번 두드리면 나와요. 은을 세 번 두드리게 나오고 세 번. 자, 하나, 둘, 세 번 두드리면 나온다는 거죠. 1.4025가 나온다는 거죠. 4025가 나와요. 자, 1.4025가 다섯 번 두드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025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10승을 해도 마찬가지죠. 두 번만 하고 늪만 여덟 번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이것만 가져가. 알겠지, 그죠? 5번, 6번은 다음에 와. 5번, 6번은 다음에 해줄게.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어? 아니, 강의 좀 해. 강의 좀 해봐. 강사는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 아니, 내가 강의할게, 내가. 이걸 다섯 번 두드리면은 1.07을 다섯 번 두드려야 돼요. 그러지 말고 계산기가 눈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다시 해줄게. 자. 조용히 해봐.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핸드폰 갖고 두드리는 계산기 갖고 다녀. 자. 1.07이 있지? 그걸 1.07을 한 번만 이렇게 곱하면 1.07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1.149가 나오잖아. 그럼 두 번 했지? 네. 그러면 1.07을 세 번 되잖아. 그렇지 말고 눈을 세 번 치라고. 눈을. 눈을 세 번. 눈을 하나, 둘, 셋 치라고. 그러면 우승한 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란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0승 나왔어. 그러면 두 번 하고 여덟 번을 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야, 신났다. 쉬는 시간에. 잠깐만. 그지? 날 봐요. 나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그지? 봐봐. 끝난 게 아니고, 조용히 해봐, 이씨. 지금 여기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을 공을 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1을 그냥 살리세요. 1을 그냥 살려. 살고 이거를 그냥 1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나눠보세요. 1 나누기 1.402555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0.712가 나옵니다. 0.712가 나오죠? 그럼 요게 7,102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7,100이 되는 거죠. 절사를 하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0.7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잘 나눠. 이걸, 이걸로 나누면 이게 나와. 알았죠? 그럼 0.1712가 나오죠? 1을, 1을 이걸로 나누라고. 알았어요? 그럼 0.712가 나왔죠? 아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 미치겠어. 조용해. 그럼 이건 0.712억이라는 건 7,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사하니까 7,100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어? 날 봐봐. 내 키팩트는 뭐냐면, 내 뭐냐면, 10승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10번 찍어야 된다는 거야. 주어질 수 있는데 어떤 나쁜 놈은 10승을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나쁜 놈이 5승까지 간 거죠. 3승 이상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5승까지 가는 건 또 엿먹으라는 거예요. 5번 곱하라는 거죠. 근데 그냥 야, 나한테 배웠어. 그럼 10번이라는 거 어떻죠? 2번만 때리고 은을 8번 때리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7번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5, 6번은 이거 5, 6번도 그냥 내가 딱 요거 나중에 30초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알겠지? 그래서 내가 꼭 7, 8월 달에 뭐 문제집 때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이제 5, 6번은 이게 야매가 그 다음에 야매가 스텝 1, 2, 3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갖고 가려면 오늘 지도 못 나가요. 요것만 가져가세요. 요것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강사는 여러분들한테 계산기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틀리나요? 야매도 가르쳐 주고 계산기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지. 5번 때 내가 4번 곱했나? 은은하면 되게 쉽잖아요. 은은하시면.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번이 유일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7%에다가 5승은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꼭 하십시오. 그래서 나쁜 놈들이 막 7승, 9승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됐고, 넘길게요. 넘길게입니다. 자,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교재로 가볼게요, 교재. 뭘 또, 아야, 또 늦게 하고 그래. 자, 자,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디가 100% 나오냐면, 넘기시면 현금수지예요. 현금수지가 100% 나오기 때문에, 자, 가시게 되면은 영업수지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은 우리 교재 284페이지로 가보세요. 284. 284 가시면은 영업현금흐름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네.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가볼게요. 284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영업흐름 계산이에요. 영업현금흐름.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가 100원이고 임대사전이 25칸이면 2,500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앞대가리가 이 앞대가리 알아야 풀 수 있는 가로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매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음 이제 가공기.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유용순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탈세를 하니까 어떤 님이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신고하니까 얘가 부세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영세졌어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초라한데 이걸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럼 가가 뭐죠? 가는 총소득. 총소득이죠. 빼기 공시를 빼죠. 공시 및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익이 되고요. 그러면 유효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총소득이고 무슨 경비를 빼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순소득을 나오죠. 순영업소득. 자 그 다음에 무슨 서비스를 빼요? 부채서비스에. 입니다. 뭐가 나오죠? 세전이 나옵니다. 현금수지. 영업소득세를 빼죠. 그 세후 현금수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갑니다. 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가유순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가로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로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로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맞추시면 되죠? 앞대가리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공기 유영순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맞히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159페이지 그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지금 A, B, C 있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 공기, 가, 공기, 유, 영, 순이죠. 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앞대가리가 따로 가유순. 그럼 가유순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라. 그럼 몇 번? 5번이 정답인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어,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야매만 가시면 맞히는 거예요. 가공기 용순, 부세용순 맞히는 거죠. 어, 알겠죠? 그죠? 어, 이게 끝나겠다는 게 아니다. 그죠? 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어, 잘해.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 유영순. 부세하니까 영세지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중요한 건 빼는 게 있죠, 빼게. 공제. 공제 순서가 있어요. 공제 순서가 자,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빚을 내요. 그죠? 부채를 갖고 그냥이에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비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비세. 자, 요 순서가 맞아야지만 우리가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특히 자, 경비를 빼면 순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빼면 세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금 빼면 세후가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어,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봐봐.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자, 경비는 지출이 반드시니까 유효가 커요. 근데 다른 건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 있어요. 저는 내 자금을 했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가 있고, 적자면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영업경비 아시죠?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재산세는 포함되죠. 그죠? 재산세는 포함되는데, 자, 부채서비스, 자, 우리가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빼줬고, 부채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해수불가능한데 들어가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나간 현금 흐름이에요. 이건 장부상이에요. 경비가 아니죠. 그럼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요? 어. 소득세도 나중에 낼 거죠. 그럼 소득세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30일까지 공부가 증가해야지,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영업소득세. 자,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업소득세는, 자, 들어갑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제가 대체충당금은 더 한다 그랬어요. 충당금은. 대체충당금 더 하고 빼는 건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감가와 이자. 아, 요것만 빼요. 감가와 이자만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순대감에서 빼는 건 그냥요, 가미를 빼요. 가미를 공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세소득이 나오면 세율로 곱한다. 그래서 따로 가미, 겁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어, 그럼 가미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영업소득세 할 때 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그 286의 순대 이감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288로 갈게요. 288로 가시면은, 자, 288로 가시면은, 자, 매도 가격서부터 나와 있죠. 이게 매각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복귀하는 지분 복귀액의 처분시거든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고, 자, 갑니다. 그럼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해요. 매도 가격이 총 매도 매각 대금이거든요. 그냥이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똑같아요, 순서가. 어, 경비부터 내니까 매도 경비를 내요. 그죠? 어, 맞나요? 그 다음에 제가 빼게 되면 그냥입니까? 순이라는 게 나옵니까? 순매도액이 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어, 순매도액이 나오고, 부채를 빼죠. 근데 책에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어,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입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입니까? 어,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현금 수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세후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그럼 그냥 해요? 용어가 달라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죠?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죠. 뺍니다. 그러면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아까 159페이지 1번을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지금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160페이지에 2번 있죠? 틀린 거. 순소득은 유해 각종 영업외 수익 더한 소득으로 운영을 통한 순수한 계속되는 영업소득이다? 아니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유영순. 그럼 순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유해에서 경비를 제외한 영업소득, 우리가 그 소득이 되겠죠. 그런가요? 틀린 질문이죠? 얘기해요. 3번 틀렸죠? 그렇죠? 아니, 순소득은 유해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계속되는 영업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해에서 뭘 뺀 거예요? 영업경비를 뺀 거죠. 그런가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에 틀린 거 보시면 5번 있어요. 영업경비에는 소득세가 포함됩니까? 아까 영업경비에는 제가 소득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영업경비에는 소득세가 불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자, 3번에 가시면은 세전은 지분 투자액으로 기속돼요. 무슨 투자액으로 기속된다? 지분 투자로 가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제가 넘겨보시면은 어림셈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승수법. 가시면은 29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95 가시면은, 자, 295로 가시면 이 투자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총소득과 순소득은 따라서 총투자액 대비,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 지분투자액 대비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빚을 뺐냐 안 뺐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전은 당연히 어떤 투자로 계속됩니까? 지분이죠, 지분. 그렇죠? 여기까지 맞죠? 맞는데, 자, 우리가 순소득의 부채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순영업소득에도 부채서비스를 가산했어요? 이거 부채서비스를 뺐어요? 빼서 구한 거지 가산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295페이지 아까 제가 승수법 있었잖아. 그러면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지. 그럼 무슨 투자로 가는 거야? 총투자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세전은 부채 서비스를 뺐지. 그럼 어떤 투자로 가는 거야?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은 지분 투자에 기록되는 세전 소득이죠. 그건 맞죠? 근데 세전 현금흐름은 순소득에서 부채를 가산한 건가요? 뺀 거죠. 그렇죠, 그죠? 가산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아니, 얘를 더한 게 아니고 뺀 거잖아. 대답 안 해, 씨.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5번의 별표. 유효 총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유효. 자, 갈게요. 날 봐요. 유효 총소득.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에 필요 항목이 아닌 걸 고르래요. 그러면 자, 걸게요. 자, 여러분 얘기해봐. 영업소득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밑에 있으니까. 대답해. 영업경비도 안 들어가죠. 그럼 영업경비와 영업소득세는 다 지우셔야죠. 그런가요? 이자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이자는 부채서비스에 나중에 빼줄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아까 영업경비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었잖아요. 얘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유효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알아야 됩니까?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지 가능성수익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도 몰라야 돼요. 이따면서 기타 소득. 이게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그럼 영업의 수익까지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두 개만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뭐하고 뭐만 들어갑니까? 임대료 수입하고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죠.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효까지 끊기게 되면 그렇죠. 자, 유효는 그냥입니까? 경비를 안 빼줍니까? 빚도 안 빼주죠.
세금도 안 빼주니까 이자, 영업경비, 영업소득세는 다 몰라도 되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비도 몰라도 되는 거죠. 영업경비 안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 두 개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할인기법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할인기법 아닌 거 있나요? 자, 그럼 이거는,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좀, 그 활기를 좀 띄게 하려는데,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할인기법이냐 할인기법이 아니냐, 이게 이제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네. 자, 갈게요. 자,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할인기법이 아닌 거 나온 게 있나요? 자, 제가 해드릴게요. 갈게요. 자, 따라하세요. 할인기법. 자, 그럼 할인기법이 이냐 아니냐가 나올 수 있죠.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갈 거예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할인기법이라는 것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있죠. 그럼 세 가지 보이세요? 불러보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순영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네 가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그렇죠.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해요. 현가가 들어가면 고려한다. 현가. 현가는 내가를 현가로 고친 거거든요. 그럼 현가가 들어가면 다 할인기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현가회수기간법도 그냥입니까? 현가가 들어갔습니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자, 어디 남냐면, 자, 이게 할인기법으로서 얘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려하지 않는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현가가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그걸 찾고, 현가가 안 들어간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하고 내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현가, 내부, 지수, 이거 외에는 다 안 들어가요. 암기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현가, 내부, 지수. 그러면 이게 할인기법이 아닌 거, 그거 안 들어간 놈 찾으면 돼요. 무슨 뜻이 못 알아듣겠어요? 알았어요. 신경질 내지 말고. 자, 그러면 10번에 아닌 게 보이시죠? 어떻게 안 들어가요? 회수기관법하고 회계적 수익률법이 안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2번에 1번이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12번에 1번. 12번에 1번이 틀었습니다.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12번에 1번, 1번. 회계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틀린 거지. 야, 하나 맞춰. 그래서 내가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하나 맞추고 지금 쉬었다 가려고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회계적 율법 안 들어가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그럼 14번에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자, 고려 안 합니까? 얘는 합니까? 뭐가 들어갔죠? 지수가 들어갔잖아요, 지수가. 가자. 이해 갔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염리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막 침체됐는데 모든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냥이야 하나는 건져야 돼. 얘 건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할인기법이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 현가, 내부, 지수. 이거 다 외우지 마. 언제 다 외우니? 그죠? 현가, 내부, 지수. 이것만 들어가지 다른 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맞출 수 있어? 나 봐봐. 화폐 시장 가치가 고려되는지 물어볼게. 총소득 승수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죠? 현가 해수 기간법 들어가. 재밌지? 회계적 수익률법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죠? 내부 수익률법 내부 좋잖아요. 수익성 지수법
뭘 안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씨. 왜 그래 씨. 이거나 해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어 다 틀려 이것도 틀려 저도 틀려 다 틀려 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맞히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맞히셔야 돼요. 이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기법 화폐 시장 가치는 현가, 내부, 지수, 나머지 다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현가, 내부, 지수,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간다. 이것만 잡으시면 할인기법이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었다 갈게요. 정말 쉽죠.